햄들 하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자신감에 찼어요. 왜냐면 항상 오프로드 하다가 차가 빠지고, 운전 오프로드를 안 하고 있어도 차가 빠지고, 이때마다 항상 우리 형님들이 도와주시고 레카를 부르고 막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싹 다 된다고 영상을 올려서 그거를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차를 빠뜨릴 거예요. 왜냐? 혼자 뺄 수 있으니까. 이 타이어랑 이 휠에다가 나무를 묶거나 장작을 깔거나 안 쓰는 옷을 깔거나 정말 좋아요. 위급상황에 정말 좋아. 차라리 레카를 부르라. 레카 부르면 시간 오래 걸리고 돈 받아 나가죠. 하지만 혼자 해결하면 싸비득. 보여줄게. 그걸 누가 몰라서 레카를 부르겠냐? 다 해봤는데 안 빠지니까 레카를 부르지. 빨리 벌칙이나 먼저 정하자. 예? 차 빠지잖아요? 이 땅 재개발 될 때까지 차 여기다가 박제해 놓을게. 일단은 여기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형들. 두 갈래 길. 요쪽이 조금 더 빡세 보이니까 요쪽 할게, 요쪽. 오케이? 자, 오늘 긴장 좀 하자고.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 재밌을 거야. 오, 살짝 높았고. 와, 벌써 배 걸렸죠? 하지만 요 정도는 지나가. 좋아. 앞에가, 배가 좀 이렇게, 좀 세 보이네요. 앞장소가 여기. 지금도 살짝 위험했고. 벌써 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여기,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고나 생각해보자. 가보자. 아니, 형들. 차가 못 올라가. 아, 뭐야? 아, 민망하네? 아, 잠깐만. 집차 중에 힘이 제일 좋다고 소문난 집을 앵글러인데. 아, 잠깐만. 차가 못 올라가는데? 아, 살짝 가뿐도 안 해. 잠깐만. 후진할게. 잠깐만요. 아니, 나는 여기 앞에 배 걸릴라 그랬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이 배거든요? 그냥, 잠깐만. 아,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랑 다른데? 일단, 4륜 고동 한번 해볼게요. 4륜 넣어보고. 예, 후진이 안 되니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나는 배 걸리려고 그랬는데 배가 안 걸리고. 와, 진흙 막 튀네. 자,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랑 다르네요. 이게 바로 돌발 상황이고 이게 바로 사고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더 심하게 빠졌네요. 혼자 차 못 빼면 차 두고 간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황을. 아, 여기를 왜 못 나가냐?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여기 낮거든요? 아, 이거 왜 못 빠져나가는 거냐? 저는 여기에 배 걸려 그랬거든요. 여기에 턱이 있어서.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네. 자, 일단은 상황. 와, 이건 개 깊다. 일단 배 걸렸나 확인해 볼게요. 배 걸렸나? 배 안 걸렸고. 아, 걸렸나? 앞바퀴가 좀 심한 것 같네. 앞바퀴 못 뺄 것 같다고? 아, 못 빼면 관광명소 되는 거야. 여기서 사진 찍고 가세요, 여러분들. 갈대밭에서 데이트 하시다가 병진 찍기 이러면서 사진 찍고 가면 됩니다. 근데 차가 제대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고! 나 운전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아, 오늘 혼자 차 빼는 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도구 없이도 운전 잘하니까 빠지네. 미안해요. 이게 나란 남자야. 차 빠지면 나한테 얘기해. 이 사람들 차를 지대로 한번 빠뜨리자고. 이 턱을 지나오던지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빠지지가 않네. 제가 지금 어디를 지나온지 아상? 모르상? 보여주겠어. 여기는 굉장히 여기가 땅이 여기도 까이고 여기도 까요. 근데 내가 여기 배 걸리는 장소인데 딱 봐도 누가 봐도 배 걸리는 장소인데 딱 하니까 딱 지나갔어. 이게 바로 나예요.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 앞길 있죠? 여기 앞길 쭉쭉쭉 가자고. 자, 가자.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여러분 우리 즐거운 방송을 해봐요. 어머,
여기 얼음이 얼었네요. 우리 소풍 가요. 어머! 여기 뭐야? 차가 안 빠질 것 같은 그냥 넓은 공터인데요? 지나가자. 예, 작은 엉덩이를 지나서 이쪽 길에 도착합니다. 자, 가자. 그런데 여기야, 여기. 여기는 한번 지나가 보자. 철사에 백을 키는데? 여기 CC에서 안 할라 그랬거든요? 아, 잠깐만. 지금 기계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지금 회전하고 있죠? 좋아, 좋아. 자, 제가 한번 아예 더 못 빠져나오게 해볼게요. 자, 가자. 잠깐만. 남바 이쁘게 좀. 나 진짜. 야, 내 거 뛰어간 새끼 저거 다시 해놔라. 나 진짜 저거 지프 타는 놈인지 아니면 안티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뛰어가가지고 이쁘게 딱 붙일라 그랬거든? 안 붙어지네. 잠깐만요. 나 쪽팔리네. 만지면 만질수록 왜 더 떨어지지? 이번에는 부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으로 하면 절대 차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차를 스스로 혼자 뺄 수 있는지 제가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오프로드 넘버원이거든요. 실력 빼고 또라이 짓으로. 오늘 내가 스스로 차를 뺄 장비야. 이런데 이 휠 있지? 이 휠에다가 마주 꽁꽁 매는 거야. 간단해. 이게 피죽이에요. 나무 종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있는 게 피죽이에요. 나무 길이가 타이어보다 커야 되거든요? 야, 시가야, 너랑 나랑 왜 살지? 너랑 나랑 나가 죽자, 그냥. 일단은 괜찮아. 자. 사이즈 감각 딱이야. 이제 밧줄 사용해서 여기에다 걸어줘. 밧줄만 사용해도 쉽게 되는데 저는 생방송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벤치까지 사용할게요, 형들. 내 진짜 오늘 혼자 차 못 빼면 차 두고 간다, 버리고 간다. 자, 요거를 잘라줘. 좋아요. 좀 두 개 잘랐고. 네 개 잘랐고. 이제 휠 있죠? 요거를 요 안쪽으로 해. 임시로 걸어놔. 반대 짝에다가도 임시로 걸어놔. 이러면 차가 진짜 빠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두 겹씩 해놓자. 한 겹씩 하면은 이게 나무가 여기 딱 걸었는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여기에다가 이거를 두 겹으로 완전 칭칭칭 감아줘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얘를 뚫어주자. 오케이. 오빠들 다 됐어요. 언니들 다 됐어요. 좋아. 여기 한 번만 더. 성공. 이제 밧줄꽁, 밧줄꽁 끝. 여기 완전 꽁꽁꽁. 이거 보면 메카의 소중함을 알겠네. 기운. 산에 올라가거나 데이터 안 터지는 데는 어떻게 할 건데? 나무 빠진다. 멍충아. 형님, 제가 설마 그거를 얘랑 못 했을까요? 네, 사실 못 했는데 똑똑하시네요. 몰라. 일단 해보자. 타이어가 왜 안 돌아가냐, 사륜인데. 나 이거 10분 동안 쫄라냈는데, 씨. 분명히 살살했거든요? 짜증나네. 이 다음에 좋아. 첫 번째 방법. 안 돼요. 자, 이번에는 그냥 바퀴 앞쪽에 장작을 깔아주는 거야. 방법이 몇 개냐면 한 2만 가지. 근데 봐봐. 여기 두 개 끼고. 자, 끼고. 또 끼고. 여러분, 이제 바로 나온다. 자,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아예 붕 떠 있어. 초점이 안 맞구나. 오케이. 해볼게. 왜 안 돼? 이거는 제가 그 해체할 때 빨리 해체하고 싶어요. 제가 성격이 지랄 같거든요. 그래서 부러뜨린 거예요. 이번에 잠깐만. 이 방법이 살짝 안 통하네요. 그러면은 아빠 키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기는 일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예 거진 떴어요. 이거 후진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성공. 반대도 해자.
이러면 3차 시도인가? 4차 시도인가 모르겠네. 갑니다. 고! 살살 후진.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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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안 뺀 거야. 네, 이제 4차 시도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4차 시도. 바퀴 밑부분을 살짝 까. 4륜 구동이기 때문에 한쪽만 제대로 까요. 깐 다음에 밑에다가 아예 박아주고 옷을 끼면 됩니다. 내가 안 쓰는 옷 준비해왔어. 방법 있어요. 끝. 어, 옷 어딨지? 옷 갖고 왔는데. 어? 엄마! 옷 치웠어? 아니, 버리는 옷이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치웠나봐. 아, 잠깐만요. 전화 좀 할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챙겼지? 그러면 4단계는 건너뛰고 5단계 보여드릴게요. 5단계. 내가 땅을 깠으니까 이 땅에다가 모자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귀여운 모습. 아, 으빠기 귀신이 와요. 여러분은 그냥 솔직히 레카 부르세요. 산에 올라가거나 데이터 안 터지는 데는 어떻게 할 건데? 뒤로 뺄 거니까 아빠 귀랑 뒷바퀴에 땅 파서 통마무판 넣어요. 사블러튼 하고 후진해봐요. 그럼 빠질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그거 하자. 어. 일단 여러분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제 바로 뺄게. 나 5만원 있는데 레카 부를까요? 아, 점점 해 떨어지네. 눈 드립이고 안 불러. 오케이, 요거 써가지고 간다. 요렇게 하라는 거지. 과연!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아, 왜 안 흔들리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벗겨요? 이게 레카 값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나이스 하죠. 차 빠지잖아요. 이땅 재개발될 때까지 차 여기다가 박제해 놓을게. 여러분 다 나가 주시면 안 돼요? 뺄 수 있어? 내일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이차 가기 전에 빼주겠어. 아, 진짜? 아니야, 오늘은 혼자 뺄게. 아, 오늘은 진짜 레카 안 부를 거야. 전진후진 하고 있는데. 와, 좀 빡세네. 에리아 피세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가 전문가. 아, 깜짝이야. 저 어떻게 그 거기서 나오냐? 어, 땡큐. 범퍼를 그냥 누르라고? 이렇게 범퍼 해볼게. 돌이 주변에 그리고 없어, 형들. 어, 타면 된다, 오케이. 시라야, 너가 악셀 좀 밟아주라. 내가 여기 탈게. 어, 내가 여기 탈게요. 이거 안 되는데요? 근데 아까 강목이 너무 얇아서 부러졌고. 이쪽엔 강목, 저쪽엔 삽혀야 되나? 오암마? 어, 그래? 오암마 묶을게요. 근데 사이즈 딱이다. 삽보다 더 좋아요. 근데 돌멩이 끼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돌멩이 안 돼요. 저 오늘은 시도 안 해봤지만 맨날 시도했고 돌멩이 안 돼요. 네, 끈까지 할게요. 확실하게 가자. 근데 이제 바로 갑니다. 파이팅. 천천히. 좋아. 오! 아! 진짜! 야, 너는 왜! 야! 아니, 야, 근데 이거! 뭐예요! 안 되겠다. 마지막 3 남았다, 진짜. 근데 머리 잘 썼죠?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엮어버렸어요. 여기 똥구녕에 껴버렸어요. 오케이. 이건, 자, 이런, 이것만 따라 하시면 타로 손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자, 3분이면 설치 사업 가능. Let's go. 과연? 어, 야. 슬레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가 성공하길 바랄게. 어, 천천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좋아. 가능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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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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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나 갈게. 아, 원래는 내 성격 알지? 나 진짜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하방이 있지,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러분, 산은요, 혼자 못 빼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